성경에서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벌을 해요. 근데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그만큼 보상을 해주십니다. 축복을 주시고. 이게 이제 구약의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해서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라고 하는 구도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 구약의 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된 거죠. 그리고 인간 대신 신이 처벌을 받고 인간을 대표로 해서 처벌을 받고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준 거죠. 그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끔 아주 손쉬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 죄를 지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은 계속 경고했죠, 하나님이. 자, 북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서 포로 끌려가죠, 아수르. 그냥 못 들어와, 이 사람들은. 그러나 남유다는 이것보다 조금 더 늦게 그 멸망을 하는데,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때 포로로 끌려갈 때 기원전 이 남유다는 기원전 605년에 여호야김 때 한번 1차로 포로로 끌려가죠. 여호야김 1차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그리고 2차로 기원전 597년, 기원전 597년에 여호야김 시대 때 2차로 포로 끌려가요. 2차.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결국 완전히 망하면서 시드기야가 이제 3차로 끌려가면서 눈깔 빠지죠. 눈깔을 빼버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70년이 지나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사, 즉 페르시아가 집권하면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사야 44장 28절 말씀대로 고레스라는 이름을 딱 짓죠. 언제요? 200년 전이야. 이때 200년 전에 미리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손짓하지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양지로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조선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진도에 살다가 하남에 살다가 충북 괴산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200년 전에 사람이 그걸 기록했다고 생각해 봐. 섬찟한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쭈뼛쭈뼛하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미 고레스라는 이름을 200년 전에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한참 전에 70년 만에 돌아온다까지 예언해요. 그 1차 포로 기간을 언제 하냐면 538년. 1차 기원전 538년에 귀환을 하는데, 이때 누가 이제 돌아가라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그때 누가 지도자냐? 수룹바벨. 수룹바벨은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해갖고 올해 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주일 대비 때마다 설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볼때그 이름이 있었죠. 그래서 2차는 기원전 458년. 2차는 기원전 458년. 이때는 누가 그, 주둘하느냐? 에스라. 근데 이때 왕은 누구냐면 아닥사스다예요. 아닥사스다.
받았었다. 이 책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스라서 2장을 보고 있잖아요. 오늘 에스라서 2장.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서 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걸 먼저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차는 기원전 444년에 누구에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가 귀환되는데 이때도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귀환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신실한 거. 설교 들을 때는 음소거 좀 해주세요. 줌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줌은 쌍방향이기 때문에 소리가 이쪽으로 들려요. 자, 그리고 이제 귀환자들의 믿음과 이제 용기를 보여주는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70년 지나면 정착을 해요. 예? 네? 어느 정착을 한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착을 하고선, 그리고 또 70년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가 고향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아마 선조들로부터 이런 이사야의 예언이라든가 예레미야 예언 이런 말씀들을 꾸준히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오늘날에 저 유대인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주는 아주 나쁜 놈들인데 지금 그 이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계보를 쭉 그 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후대에 전수를 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한국교회가 유지되냐 유지되지 못하냐는 여러분이 후손들에게 말씀을 미래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많으면 미래가 있는 거고 주일학교 교사가 없으면 허당이야. 교인 만 명? 주일학교 교사 없으면 다음 세대 없어요. 교인이 뭐 한 100명밖에 안 되는데 90명이 주일학교 교사다. 거기는 미래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게을러 터지면 그거 끝난 거야. 다 교사를 만들어야 돼요. 교사로. 아마 닭달을 해야 돼. 닭달을. 그냥 사람 가만 놔두면요. 가만 놔두면 안 해요. 안 해요. 집에 가만 놔둬봐요. 뒹굴뒹굴하지. 일단 나와야 돼. 일단. 제가 어제도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보험설계사만큼 뛰면 귀에 안 될 기회가 없다고. 아침 9시면 나와야지. 일터가 어디야? 일터가 세상인데. 에? 사명자들, 목회자들은 일터가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아침밥 먹고 새벽 기도하고 아침밥 먹고 나면 9시에 나와라. 그리고 직장인처럼 똑같이 6시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라. 집에 자빠지 있으면 뭐 할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 달은 땅에 묵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주님 땅 오시면 갑자기 부르거든. 그러면은 갑자기 오시든지 갑자기 부르든지. 그럼 너 뭐 했냐? 그러면 가만히 있었는데요. 한 달에서 땅에 그냥 가만히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이 약하고 더러운 조각 내쳐버려요. 내친다는 게 뭐예요? 지옥불 가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간다고 해서 일을. 얼마나 뜨거우면 일을 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에스라 2장에 보면, 이제, 그, 이들의 명단이 나와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 1차 포로 귀환자 명단. 이게 어디 나오냐? 1절부터 2절에. 1절부터 2절. 자, 여기 보니까 애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에 돌아간 자. 곧 수르발벨과 그죠? 예수아와 니에미아와 스라야와 리엘 나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홈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그 1절에 보면 유다 도로 돌아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슈브. 그런데 슈브란 건 뭐냐면 부당하게 뺏겼던 물건이나 어떤 권리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돌아와.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슈브. 그러니까 이게 한글이 가져다는 의미하고 히브리어가 주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냥 우리 그냥 돌아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뺏겼던 권리를 되찾아. 막 이런 그 원상태로 가. 막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그 수르바빌 아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이름의 뜻이 바벨론의 자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야김의 그 여김 왕의 손자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가계별로 나눕니다. 기원자들의 그 기원자 포로 기원자들에 대해서 가계별 명단이 나와요. 가계별. 가계별 명단이 어디 나오느냐? 자, 3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3절부터 20절. 포로 기원자 명단은 그 다음에 3절부터 20절까지는 그 가계별 명단이에요. 가계별. 자, 가계별 명단 한번 볼까요? 3절부터 20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4절에 스바데아 자손이 372명이요. 5절에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적은 이유는 뭘까요? 자손 그 가계별로 쭉 가계별로 그거 뭐냐면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역사 삼국시대 알아요 여러분? 고구려가 있었어요? 신라가 있었어요? 백제가 있었어요? 뭘로 알아요? 삼국유사로. 나 삼국유사를 역사 독서 모임 가서 돌아가면서 다 한번 읽어봤는데 그거 그냥 양태가 있겠듯이 기록한 것이 역사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기록을 잘해야 됩니다. 역사가가 중요해요. 친일파가 역사를 기록하면 아, 나 동네 사람 얘기 나갔다 아주 쓰러진 줄 알았네. 그 사흘 전에 얘기를 하는데 아, 일본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근대화 되고 잘 먹고 잘 살았대. 야, 나 그 소리 듣고 이 60대, 70대 80대 이 나이 또래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대.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일제시대를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일본 국민으로 살았던 거야. 창씨개명하고 이름이 이또야. 그 살았던 그러니까 감각이 다르더라고. 해방의 기쁨은 독립군의 자손들이라 기뻐했지 칠판촉은 아니더만. 괜히 독립해 그렇게 어려졌다. 전쟁 나고 막.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 안 싸워, 나는. 나는 내가 왜 싸워요? 가만히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계별 계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계수가 나옵니다. 기관자들 지역별. 지역별 계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21절부터 35절. 21절부터 35절에. 자, 21절부터 보세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니드바 사람이 56명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나오죠.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그러니까 그 고향 땅의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지명이. 그 고향 땅으로 갈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구체적으로 아까는 그 가계별로 쭉 돼 있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족속들이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 자기 고향 땅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36절부터 39절에 보면 제사장의 명단이 나와요. 36절부터 39절까지는 제사장입니다. 이 포르기관자 중에 제사장. 제사장 명단이 나오는데, 자, 36절부터 39절을 보면 자, 제사장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의 자손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아주 정확하게 명수를 이렇게 적고 있죠. 이게 39절까지 나와요. 이게 제사장이 계속.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 제사장은 레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의식에 관련된 사람들을 따로 구분한 거잖아요. 응? 그 다음에 레인도 나와요. 그게 40절부터 42절. 40절, 42절에 레인.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막에 일을 하던 그 제사장, 아니, 레인 중에서 아론의 자손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는 레인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건 왜 기록된지 모르겠는데, 43절부터 52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 귀환자 중에서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 계보가 43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느디님 사람들은 사하자손과 하수바자손과 답바옷자손과 게르수자손과 시아와자손과 바돈자손과 르바나자손과 쭉쭉쭉쭉쭉해서 54절까지 느시아자손과 하디바자손이었더라.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신복들의 그 후손들이 있어. 그 8000전이잖아요. 이게 남유다 이게 지금 한번 2, 3년 지나고 나서 그 전에 그 사울 다윗 솔로몬의 신복들까지 이 계보가 나요. 5차 55절부터 58절. 이게 54절이네. 55절부터 58절까지 솔로몬의 신복들. 솔로몬의 신복들. 포르기환자 중에서도 솔로몬의 신복들. 솔로몬의 신복들. 이 계보가 55절부터 58절이야. 자, 55절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 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아말라 자손과 쭉쭉쭉쭉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족과 계보가 불투명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따로 정리했어. 59절부터 63절은 계보가 불투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바벨론 땅에 살면서 바벨론 사람한테 시집가거나 장가가갖고 이게 섞여가지고 이제 믹스 인간이죠. 믹스 인간인 사람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59절에 보니까 그 에밀라와 멜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과 이게 다 어떤 식이에요? 이름이 바벨론인들의 이름 방식이잖아요.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게 바벨론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니까 신앙을 따랐던 것 같아. 자, 62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 못하겠죠? 이제 헷갈리니까. 그 이제 방백이 그룹에서 명령하여 우림과 둠민을 가진 제사장 일하기 전에 제사물 먹지 말라 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철저히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총 합계 인원이 나와요. 64절부터 67절. 64절부터 67절까지는 총 합계. 인원 총 합계. 자, 총 합계를 한번 볼까요? 이제 총정 얘기가 중요합니다. 64절부터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만 2,360명이요. 어느 시대? 에스라 때. 4만 2,360명. 4만
나도 분년에 42,360명. 42,360명. 이제 이 이론이요. 낙타가 435요. 야, 낙타까지 세. 그 다음에 나귀가 6,720명 있더라. 이 기록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몇 명, 몇 명, 몇 명. 이 변동사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 성전 제거를 위해서 즐거이 이제 예물 드린 모습이 68절부터 70절에 예물들.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살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종이 되면 안 되겠지만, 뭐예요? 일단 성전을 재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축은 필요해. 그러니까 기본시설은 되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기본시설. 그러니까 기본시설을 하려고 모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돌아온 사람들 포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봐봐요. 68절 보니까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이 건축함을 기쁘게 드릴 때요. 응? 그리고 뭐예요? 69절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달이기요. 갑자기 이제 그 바벨론 그 세법이 나오죠. 이제 쭉 나오고 이제 이 사람들이 기쁘고 막 그래서 나중엔 노래하면서 마지막 70절 보면 노래하면 기쁘게 이렇게 맞춰요. 자, 이제 보면은 43절 같은 데 보면요. 43절. 이런 데 보면은, 니린 사람, 사자 손가, 우드 사람, 아바다파람 사자 손가, 막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보면 좀 이렇게 헷갈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래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종이 된 자들의 어떤 그 성전에 굳은 일도 하고 막 그런 비석할도 하고 또 59절부터 63절은 유다하고 그 같이 교환을 했지만은 그 출신 성분이 불분명한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대 이스라엘 저 사람들 혈통 유대인 그 다음에 이제 선민의식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오니즘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포로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 보면요 잡적이 많아 잡적이 잡다한 사람들이. 59절, 63절에 보면, 유대인의 귀환에 동참했지만, 출신 성분이 불분명한 이방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뻗쳐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전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랄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누구나 유대 공동체 일원이 될수 있었던 것이고,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의 고백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약속의 이방인이랄지라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생겼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절정을 이뤄서 이방인들도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영적 예루살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장소 개념이 아니고 이 제한이 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같이 따라오면서 이제 그 사람들도 신앙의 계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방인까지도 성문 밖의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얻게 돼서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자, 이제 이런 보편적 은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길을 열어주는 어떤 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포로 귀환을 보면서 뭐를 느끼느냐? 이 사람들은 포로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적 기준을 잃지 않았다고요. 환경 바뀌었다고요? 뭐 어려움이 있다고요? 왜 신앙이 바뀌어? 신앙은 그대로 가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난 제일 못 믿는 인간들이 교회 임직식 할때이 기회를 내가 충성하고 뭐 당회에 뭐 복종하고 뭐 그래서 원래 그 장로 안수 신청을 받아야 돼요. 권사도 그렇고 안수집사도 그렇고 왜냐면 하나님 앞에 선서하거든. 아 교회 앞과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한 사람이 그걸 떠나.
그건 제일 못 믿으신다, 그거는. 하나님도 속이는데. 그러니까 손을 안 대지 말든가. 그런데 이제 혹시 이제 멀리 이사 가면 뭘 하면 이명증서를 떼죠. 이명증서. 이게 동사무소 전입성 질신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열렸던 그 하나님의 마인드를 우리도 갖고 이제 11월 19일 날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 이웃초청잔치를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 이제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해서 같이 잔치를 벌입시다. 자 이제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이어져 왔던 구약의 역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도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적 예루살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아직도 영적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한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11월 19일 이웃초청잔치 총동원 전도주일에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줌 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일 있다든가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한 일 있어요? 없습니다. 오늘 승리하세요, 박사님, 사모님. 거기 할렐루야.